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스 톡방, 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3132로 문자 보내주세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코스피는 보합권 등락을 거듭한 반면 코스닥은 1%대 내림세를 나타냈는데요. 매주 월요일 명쾌한 주간 전략으로 월요병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이성우 대표와 이번 주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이번 주 대응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주말에 중국에서 8월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0% 이상 증가를 하고 올해 들어서 8월까지 중국에서만 전기차가 180만 대 판매가 돼서 전년 동기 대비 190%가 증가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LNF, 세로닉스, 천보, 대지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시장 코스피는 여전히 200일선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369억, 기관이 2,047억을 매수해주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 마감에 도움을 줬고요. 코스피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번 주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 그리고 추석 연휴 끝자락인 21일과 22일에 미국 FOMC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자가 유입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FOMC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움직임,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좋은데 지금 부진한 종목들, 주가가 부진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번 주 후반에는 분할 매수할 것이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지만은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진 못한 편이고요. 그동안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많이 오르고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코스피 대비 좀 부진한 흐름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코스피가 저항선 지지선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여준다면은 코스피의 낙폭도 제한될 것이고 아마 코스닥의 낙폭도 제한될 것이고 오늘 내일 중에 코스닥도 상승 전환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